안녕하세요.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 골프학교의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한테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샤프트, 그라파이트 스틸 어떤 게 좋다라고 영상 잘 봤어요. 그런데 샤프트 강도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욱 골프학교.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샤프트, 하나는 스틸 샤프트, 하나는 그라파이트 샤프트입니다. 저는 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라파이트 샤프트에 대한 신봉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너무 요즘 기술도 좋아져서 아무리 세게 쳐도 공이 뭐 날린다거나 그런 게 굉장히 적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라파이트냐 스틸이냐에서 저는 일반 골퍼라면 그라파이트가 승리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라파이트는 그라파이트고 스틸은 스틸인데 그 중에서 강도를 어떻게 저한테 맞는 강도를 찾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이 두 클럽은 피팅한 클럽이 아니라 그냥 이 양 회사에서 나오는 정해져서 공장에서부터 만들어 나오는 스탁샤프트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매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회사의 경영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면 기술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샤프트를 그냥 이거 내 힘에 맞게끔 그냥 꽂아. 나 레귤러 좀 되니까 이거 나한테 맞춰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레귤러에 해당하는 헤드 스피드를 가진 분들이 정말 여러 명이 쳐봐서 그 중간값을 찾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레귤러면 레귤러, 시니어면 시니어, 레이디면 레이디, 아니면 스트롱이면 스트롱, 이쪽 각 카테고리에 있는 그 분야 부분에 있는 가장 중간값을 찾아서 샤프트를 만들어내야 어떠한 층에 그 비슷한 부류에 있는 골퍼들이 사용을 했을 때 아무래도 부정적인 결과가 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샤프트 강도를 선택을 할 때 레귤러다, 스티프다 이게 결정이 됐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클럽을 구입을 하십시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팅으로 넘어가요. 이제 피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요즘은 클럽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다 골프샵에 가면 한 번씩은 쳐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의 피팅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는 그냥 스윙이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편하게 스윙을 하면서 피팅만 하러 가면 완전히 갑자기 괴물이 되죠. 그냥 막 나는 확 난 힘이 왜냐면 여러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뭐 피터도 옆에 계실 것이고 친구 지인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냥 가서 막 이런 식으로 치죠. 그냥 막 공 옆으로 날리고 어쭈고저쭈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 왼쪽으로 날아가는 건 그때 그럴 수 있으니 스피드적으로만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쳐요. 그러면서 그 나온 숫자를 가지고 이 정도로 피팅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골프에 대한 생각이 좀 깊은 피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클럽을 소개해 주신 분들은 손님, 지금 치시는 패턴보다 평소보다 좀 강하게 치신 것 같으니까 이 나오는 숫자보다 하나 정도 아래쪽으로 맞추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면 괜히 기분이 상하죠. 그대가 나를 내가 살살 치는지 세게 치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샤프트를 선택을 하실 때는 샤프트와 대화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샤프트야, 내가 힘이 좀 부족해.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칠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탁 튕기는 걸로 좀 도와주지 않을래?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샤프트를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골프를 쉽게 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그라파이트 샤프트예요. 또는 스틸 샤프트인데 나 정도 힘이면은 S200 아니면 뭐 6.0 그런 걸 써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S200이라고 생각하면 R400 아니면 6.0이면 한 5.0으로 쫙 내리면 탕탕 튕겨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의 샤프트를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골프를 굉장히 쉽게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납 못하는 거죠. 그냥 나는 내 힘이 이렇게 나오니까 무조건 난 후려 갈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골프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피팅을 하러 가서 나온 숫자보다 하나 정도 밑에 급 더 부드러운 클럽을 사용을 했을 때 골프를 쉽게 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팅을 하는 순간에는 공을 몇 개 치지 않아도 되지만 라운드를 할 때는 체력이 빠질 수도 있고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정상적인 스윙이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의지할 수 있는 건 샤프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연한 샤프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러면 공 막 날리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기술들이 워낙 좋아져서 그렇게 공이 막 이쪽 저쪽으로 날아다니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딱 구분을 지어드리면 드라이버로, 남자분 기준으로 갑니다. 내가 드라이버를 있는 거 휘둘렀을 때 100마일 이상, 그러니까 160km 정도 이상 헤드스피드가 나오시면 그때는 어떤 마음가짐이에요? 야, 너 샤프트, 너 내가 한번 확 후려보려니까 너는 그냥 버텨라. 이렇게 하면서 세게 맞추셔도 돼요. 늘 100마일 이상을 체력 지치지 않고 때릴 수 있는 분들은. 그런데 100마일보다 밑에 쪽으로 내려오는 분들은 그냥 그 밑에 급 샤프트를 선택을 해도 굉장히 탄성으로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샤프트야, 내가 좀 칠 테니까 부족하니면 네가 좀 도와줘.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샤프트를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골프를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공이는 툭툭 때리는데 무슨 그렇게 거리가 나? 바로 샤프트죠. 샤프트가 저의 힘보다는 하나 연하게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편하게 때려도 뭐 150에서 16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게끔 샷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도 이것도 지금 제가 여기서 그냥 부드럽게 툭 어느 정도의 작은 스윙을 해줘도 한 저는 좀 세게 휘두르면 75까지도 쓸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샤프트야 나 좀 도와줘,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요 정도만 툭 때려도 한 230m, 240m 정도 칠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샤프트를 선택을 할 때 헤드는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니까 나중에 제가 머슬백, 캐비티백 그것도 구분해서 이제 제가 한번 비교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브랜드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브랜드에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일 것이다 라는 것보다 한 단계만 밑으로 낮추시면 골프를 매우 쉽게 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명심하시고요. 단 하나 마지막으로, 웨지는 원래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 스윙 스피드에서 그대로 맞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낮추는 것보다는 그 강도에 맞춰서 치시는 게 좋으니까 그 이유도 나중에 제가 어프로치 레슨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그라파이트냐 스틸이냐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나에게 맞는 강도는 어떤 것이냐 오늘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의 미치다 이병호 골프학교의 이병호였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절대.